명절 때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은?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글쎄요. 전 있어요. 딱 하나. 뭔데요? 음악에서 돈 잘 버냐? 아, 이 말. 음악에서 돈 잘 버냐? 예. 네. 어떻게 먹고 살 만해? 뭐 이런 말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그냥 궁금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야, 그거 뭐 음악해 갖고 먹고 살겠어? 이러면 기분이 나빠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그렇게. 아, 그럼 기분 나쁘죠. 그렇죠. 음악해서 어때? 먹고 살 만한 거야? 이렇게 진짜 아,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네. 그렇죠. 저는 제가 그리고 약간 어렸을 때부터 그 뭔가 그런 자리에서 그런 거에 하도 뭔가 난 그런 거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요라는 기운을 하도 뿜고 다녔더니 저한테 그런 거 안 하십니다. 그래서 별로 저는 명절에 그런 질문에 대한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고 명절을 보내서 잘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뭐 것도 있잖아요. 결혼은 언제 하니, 그렇죠. 뭐 돈은 잘 버니, 뭐 애는 언제 낳냐, 뭐 뭘 뭐 그렇죠. 이런 뭔가 성취에 관련된 개인 신상을 파는 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뭐 그런 일이 아닌가. 그렇죠. 취업은 언제 하니, 그 뭐 친척들 중에서 네. 얼굴은 왜 그러니, 뭐 약간 얼굴은 왜 그러니, 아 죄송해요. 예? 이 사람이 네. 그 뭐지, 그 친척분들 중에서 네. 꼭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장난치시면서 아, 까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야, 너 아직도 음악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약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럼 약이 오르죠. 약 네. 올라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네. 조카를 괴롭히죠. 아, 조카를. 네, 너 이리 와. 이러면서. 저는 야, 음악해서 먹고 살면 예, 잘 봅니다. 이러면 그냥 딱 끝나거든요. 예, 뭔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처리를 해버리는 게, 그러니까 뭐 확인할 거야? 뭐 어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예. 뭔가 그렇게 깔끔하게 뭔가 확신에 차서 그냥 더 이상 뒤에 뭔가 물어볼 괴롭히는 재미가 안 생기게 반응을 하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야, 음악해서 야간 먹고, 예, 먹고 살만 합니다. 예, 잘 봅니다. 끝. 가버리는 거예요. 거실로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죠. 결혼은 언제 할까요?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괴롭힘들이 있잖아요. 네. 돈을 주면서 하면 해도 돼요. 슥 찔러주면서 먹고 살만 하냐. 야, 뭐 언제 할래? 이러면서 막 용돈 한 30만 원 쓱 주고 이러면 아유, 제가 어떻게든 좀 해보겠습니다. 뭐 사람 마인드라는 게 되게 다른 거잖아요. 네, 이누 씨는 돈에 약한 걸로. 나만 약해? 근데 뭐 정말 다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할 거면은 돈 주고 해라.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도 않는 오지랖 부리지 마시고, 그렇죠? 네, 서로 평화롭게 그냥 만나서 반가운 걸로 끝내는 딱 그런 명절 보내시길. 1년에 한 두 번 만나잖아요. 네. 그죠? 너무 좋은데 그 거기서 이제 얼붙게 되면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뭐 하여튼 참 평화로운 그런 어떤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런 평화로운 모임이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거기는 한데. 아, 어렵죠. 네. 근데 다들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도 없었는데 이젠 그런 거를 서로 싫어하고 그런 게 별로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맞아요. 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기대를 안 하고 보면은 정말 매력이 넘치는 브랜드. 맞습니다. 네, 그런 브랜드 대표적이죠. 헤드웨이. 이게 명음 씨가 말씀하시기로는 항상 마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데 또 마틴의 성향을 갖고 있는데 마틴처럼 뭔가 또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마틴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게 뭔가 약간 츤데레처럼 에이 내가 원하는 소리 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약간 또 묻어있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 네. 되게 착한 마틴 같은 느낌이 있는 헤드웨이 뭐 모델입니다. HD, STD, A 모델인데 이게 예전에 저희가 229만원인데 원래 가격이 상당히 네. 하이엔드 모델이잖아요. 메이드 인 재팬이고 이게 저희가 2012년도에 리뷰를 할 때도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169만원이었거든요. 네. 엄청난 가격이죠. 그때 선생님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소리, 저는 날쿠스틱으로 쓰십시오 이랬다라는 건 기본 사운드가 너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픽업 달지 말아라, 픽업 안 달고도 이 돈값 한다라는 얘기였던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픽업을 LR백스를 달았습니다. 우리 하이엔드 전용 픽업이죠. 네. LR백스를 달았는데 이게 229만원에 할인을 저기 예전에 리뷰했을 때 169만원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LR백스를 달고 LR백스 받고
추가 할인해서 159만 9천 원. 아, 이거? 이게 뭐 하는 거지? 뭐죠? 약간 이게? 더 싸게 해주고 뭘 하나 더 줘.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30% 할인을 하면 160만 얼마가 특가네, 나와요. 특가. 근데 사장님이 또 그거 보기 싫다고 159만 9천 원으로 또 맞췄어요. 할인율보다 할인을 적용한 가격이 착착하는 네. 이상한 사장님의 그 할인 철학이 있거든요. 아, 신기해. 연쇄 할인 막 그 이상한 철학이 있어요. 159만 9천 원 가격을 맞추는. 네. 그래서 에라백스 앤썸 픽업까지 박혀서 159만 9천 원으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103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쉐입은 드레드넛, 탑은 솔리드 시트카스 프로스타,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에 아프리칸 마호가니 원피스 넥, 인디안 로즈우드 지판에 고토 SD90 빈티지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고토구나. 네. 너트는 43mm 스트로크 전용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네. 요렇게. 이거는 무게를 한번 달아 볼까요? 예전에 리뷰를 했을 때 저희가 이거는 무게를 안 달았던 모델이라. 그럼 여기부터 시작인가요?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오늘 무게 대전이. 네. 좋습니다. 네. 자, 세부 치수 먼저 재겠습니다. 키는 103cm고요. 두께 115. 완전 두툼한 드레드넛이죠. 네, 굿프렛 78. 115, 78. 자, 우리 0점이 전혀 잡히지 않은 전혀 첫판. 없죠 지금? 네. 네, 전혀 없고 여기는 펜이 없고요. 예. 정말 모르겠지만 찍었다. 네, 무게 몇 대 몇? 2랑 2.08이요. 예. 아. 2.17. 아. 첫 판이니까. 네, 첫 판이니까 2.17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겁네요. 되게 가볍게 느껴지는데. 네, 지금 뭔가 0점이 전혀 없어 가지고. 없어서. 네, 아예 뭐 저도 그냥 찍었습니다. 2.17이었어요, 이 무게가. 2.17. 네. 사운드 들어 볼게요. 사운드 들어 보겠습니다. 네, 스톡 들어 볼게요. 와. 네, 진짜 좋아요. 마호가니의 진짜 최상급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소리 같다. 진짜 좋은데요. 네.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나? 와, 저 진짜 밸런스가 자글자글. 진짜 좋다. 스트로크 사운드 대박인데요. 이거 스트로크 진짜 좋네요. 대박이다. 스트로크 사운드 진짜로. 진짜 좋아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키운 마호가니는 열루즈도 안 부러워요. 진짜로. 그래 맞아요. 사운드 대박이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진짜 사운드 좋네요 이거. 마호가니 녹음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치면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뭐 어떤 생각이요? 그 곽진원 이 생각이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 김광석 아저씨가 네네. 마틴을 치셨잖아요. 네네. 그 느낌이 나네요. 뭐랄까 마틴이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정말 다루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뭔가 이만한 막 통나무로 막 이렇게 들어갖고 쌓아올린 그런 목가적인 어떤 느낌의 구조물이 생각이 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목공예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연스러운 느낌인데 약간 기조가 좀 다릅니다. 일단 되게 편합니다. 네네네. 뭐 완전 편해요. 자, 앤썸 박았으니까 앤썸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볼륨이 너무 크다. 좋네. 볼륨 좀 줄이고 할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앤썸 잘 박았네요. 야, 이 소리 좋다. 와, 이거 공연용으로도 너무 좋겠는데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좋아 좋아 막 기분이 좋아. 와 이거 차카차카 할 때 이거 소리 와 대박이에요. 네. 소리 되게 좋네요. 이게 뭐랄까 장르에 따라서 약간 그 뭐 호불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포크 장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공연용으로는 너무 좋은데? 엄청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스트로크 하시면서 그런 감성적인 그런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네, 무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쉬는 게 없잖아요. 오 진짜 좋네요. 네. 좋네요. 좋습니다. 네,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야,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로즈우드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좋네, 진짜 좋습니다. 예, 진짜 좋네. 네. 아니, 아 앤섬까지 박아놓으니까 이거는 큰일인데. 이 내가 살까? 야, 진짜 좋은데요. 근데, 진짜 좋, 진짜 좋은데? 어, 이거 좋네요. 좋습니다. 네. Made in Japan. 네, Made in Japan. 와, 이게 진짜 좀 다르네. 와. 좋네요. 아, 너무 그 우리가 이거 말하는... 오늘 전주도 주나요? 이게 점수는 아, 안 주겠죠? 안 드립니다. 네, 네. 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앤썸 박아갖고 30% 한 걸 점수 주면은 이건 뭐 생태계 교란종의 뭐 또 끝판왕이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 네, 역대 나올 것 같아서 네, 네, 점수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 광석이 아저씨. 네, 광석이 아저씨. 네, 사랑했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해 듣고 오겠습니다. 뿅. 까지만 이렇게 듣다 오니까 뭔가 약간 사랑을 하다 말았지만 약간 사랑을 시작도 못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네, 네 편안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 B와 C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번에는 네. 그 서른쯤 인트로만 서른쯤 인트로만 한 세 살 정도까지만 하고 그냥 바로 끊어버리는 걸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437화에 야마 LL16 VS 테일러 114C 이거 진짜 재밌었죠? 네, 여기에 근데 이 내가 나가 너 코아몽이요? 님이 정말 되게 재밌는 뭔가 인사이트가 될 만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은 야마 쪽이 확실하지만 혼자서 연주할 건지 밴드를 구성할 건지 또 밴드는 구성은 몇 명인지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혼자 혹은 언플러그드하게 갈 거면 야마하 풀밴드 구성이면 고민 없이 테일러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운드의 네. 성향과 그런 거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성향의 같은 퀄리티의 대안들이 많이 생기는 거를 그런 거 항상 완전 좋아하는 좋아요. 거고 네. 그래서 코아봉님이 한 줄평 몇 명이서 오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야 VS에 걸맞는 또 퀄리티 있는 그런 한 줄평이 나왔네요. 역시 수준이 있어요. 네, 아, 코아봉이요. 네.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지름평으로 드릴게요. 지름평. 네. 이거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이거 저 스트로크에게 좀 약간 감동 먹었어요. 네. 특히 그 날소리는 정말 너무 좋아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끝이에요. 끝.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좋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마틴님이 아니요 헤드웨이인데요. 드리겠습니다. 뭔가 정말 마틴의 그런 사운드를 딱 들으면은 마틴님이 이렇게 들어 듣게 되는데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이 네. 있는 헤드웨이의 그런 착용감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름평까지 같이 봤고요. 이건 만약에 점수 드렸으면은 뭐 역대급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뭐 9.5 위로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이거는 좀 약간 어쨌든 특수 스펙에 앤썸 박혀 있는 이벤트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서두르시는 분이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요거는 또 명음 씨가 정말 약간 좀 진심이 보였어요. 지금 갖고 오고 싶다는 말이 제가 예전에 12연 기타 하자마자 제가 가져갔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어쿠스틱 타임즈나 기타만 하다 보면은 자기 기어 자랑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너무 괜찮은 스펙으로 나오는 경우에 리뷰하고 가져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리뷰를 보실 때쯤 내 거가 돼 있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약간 그 위험한 모델인. 네,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헤드웨이의 HD-STD5A 모델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네, 앤썸 박힌 159만 9천원.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길드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또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우리가 지금 100만원대 초반의 그런 기타들을 좀 봤잖아요. 초중반의 기타들을 이제 길드에 50만원, 60만원 중가, 중저가 모델들 또 한번 새로운 대안을 찾는 오늘은 저희 얼터너티브 네. 얼터너티브 특집 네. 맞습니다. 대안을 찾는 대안을 찾아서 네, 다음 시간에 길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